때문에 이제 디코방에 사람이 많은데 둘이 인원수 두 명인 방 파가지고 안 돼!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흙이 들어가도 안 돼! 눈에 흙을 뿌려봐라 어둥거리면서 랜선 뽑을 거야. 전 잘생긴 교회 오빠가 귀여워. 강아지가 타보면서 설레게 해놓고 막 손도 잡아주고 그래놓고 여친이 있었어요. 교회 오빠 패시브인가 그게? 교회 오빠 한 10명 중에 2명은 그러는 것 같아. 나 교회 오빠라고? 나는 교회 오빠가 될 수 없는 게 내 밑으로 아무도 없어.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었고 내 밑으로 10살까지 아무도 없어 지금. 우리 동생이 다야. 남자 여자 불문하고. 그 정도냐고? 아 요즘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. 다녀도 큰 교회 다니지. 몽쉘 주냐고요? 아니요. 그런 거 안 줍니다. 몽쉘 주면 간다고? 아 요즘 애들 몽쉘 줘도 안 가. 요즘 애들 문화상품들도 안 가. 요즘 애들은 차은우가 있어야 돼. 그게 딱 성가래 자리에. 성가래 자리에 차은우 있어야 되고 피아노 치는 자리에 장원영 있어야 돼. 그래야 애들이 교회를 좀 올 것 같아. 그거 안 이상 안 올라 그래요. 근데 그들 사귀면 다음 주부터 안 가. 그들 사귀면 다음 주부터 안 가든지 아니면 남은 애들이 둘 중 한 명 해코지 할 수도 있어. 둘 중 한 명의 생사가 위험해져. 그리고 이제 가운데 무대 서갖고 찬양 부르는 사람 있잖아. 거기에 이제 10cm. 그러자 미어터스 교회 오빠가 여하튼 위험해. 남자 입장에서 안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. 근데 전에 얘기했던 헬스 트레이너 안 돼. 절대 안 돼. 또 안 되는 거 교회 오빠 절대 안 돼. 미쳤어. 교회 오빠가 포지션이 좀 그래. 착각하기 좋은 포지션이야. 물론 진짜 독실하게 믿는 교회 오빠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여자 꼬시러 가는 교회 오빠들이 그 포지션을 뒤지게 잘 잡아. 통기타 일부러 배워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통기타 딸라딸라딸라 치면서 일부러 챙겨주는 척. 근데 거기서는 챙겨줘도 연막이 돼요. 우리 새 친구 왔으니까 적응 잘하라고. 다 주님의 뜻인 척. 그래야 우리 속으로 지 사심 채우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. 그걸 알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교회 오빠는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야! 남사친? 내 여자친구의 남사친? 어느 정도인지가 또 다르지. 친오빠 친구? 씨발 그 새끼 좀 애매한데? 친오빠 친구가 왜 애매하냐? 일단 친오빠의 친구랑 연락하는 것부터가 씨발 오빠 친구가 얘랑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? 사심이 있는 거 아니면은 마음 없으면 야 니 여동생 존나 오크 막 지들끼리 이러고 놀아요. 니네 그냥 뉴트리야. 응 맞아. 사심이 있으니까 건드는 거란 말이야.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애매한 이유가 뭐냐. 일단은 그 오빠라는 믿음직한 존재가 있어. 보통 오빠들은 자기 동생이 아무리 X같아도 자기 친구랑 동생이 사귀는 꼴 못 보거든요. 자기 친구가 어떤 개 비용신 새끼인지 알기 때문에 그 꼴 못 보거든요. 그래서 이 오빠라는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. 왜냐면 또 그 안 돼! 이래버리면 나도 똠생이 되니까. 언니 남친은? 뭐 언니 남친을 뺏을 일은 없지 않나 거의? 거의가 아니고 안 뺏지 않나 보통은? 언니 남친은 만나고 오려.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와. 아니 언니 남친 사주겠지? 맛있는 거 얻어먹고 와. 회사 카풀? 나는 보내는 줄 것 같아. 보내는 주는데 보내줘놓고서 아 연락 안 되는데 아 근데 회사 카풀인데 내 차가 더 좋으면 맘 편하게 보내줄 듯. 차가 나보다 안 좋으면 보내준다는 얘기도 그거야. 만약에 바람 나지? 그러면 아 뭐 그런 애랑 바람이 나냐? 뭔지 알아? 이거 할 수 있잖아. 어 뭐 아 그래? 바람나는 차가 뭐라고? 아 그거야? 그래. 근데 이제 바람난 애가 롤스로이스 몰아봐. 아 뒷골 땡겨요 그거. 바람난 애가 벤틀리 몰고 가봐. 야 그건 안 돼. 오빠랑 카풀 할래. 카풀? 카풀은 갑자기 왜 누구랑 하는데 차가 뭔데? 몰라 그 롤스? 안 돼. 이런 거는 여친이 세 명이 난 여행 가는데 여친만 여자인 남자 둘에 여친 하나? 하나? 이러면 욕처먹는다고 유튜브에서. 이 새끼 쿨병 걸렸네. 진짜 보내줄 수 있어. 아 내가 그렇다는데 지랄들이야. 다녀와. 남자일 여자일은 안 돼. 여친 불쌍하다고? 지가 가고 싶다고잖아. 지가 가고 싶다며. 가면 나는 기분은 나빠. 나도 불안해. 나도 남자 둘 여자 하나 불안해. 근데 지가 하고 싶잖아. 그럼 불안하지만 갔다 와 이거지. 그래 간다는 새끼가 이상한 새끼지. 왜 나를 욕해 씨발. 대신 너 그거 갔다 오지? 나 여자 세 명이랑 가. 눈에는 눈 귀에는 이 에이 씨발 한바람이 펀치. 오케이 내 말 들어줘. 게임 같이 한 오빠 가능하냐고. 아, 그 디코방에 상주한 오빠? 게임하는 거 인정. 하루에 5시간씩 디코 한다고? 단둘이? 씨발 새끼들이. 아 그거는 괜찮아. 뭐 디코방에 남자 넷이랑 여자 하나 껴갖고 5시간 랭돌리는 거 괜찮아. 디코방 멤버가 10명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모여갖고 내전하기로 해갖고 남자 넷에 여자 하나? 나 롤 일반 게임 돌리기로 했어. 그건 하라 할 것 같아. 근데 이제 디코방에 사람이 많은데 둘이 인원수 두 명인 방 파가지고 거기다 본띄워 돌리고 있다? 야! 그거는 승급 전에는 씨발 램보 패야지! 승급 전에 랜선 뽑아야 돼! 안 돼!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흙이 들어가도 안 돼! 눈에 흙을 뿌려봐라!
씨발 더듬거리면서 랜선 뽑을 거야. 왜냐면 내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. 뭐냐 게임하다 정분 나는 경우 존나 많이 봤어. 이 게임 좋아하는 남자 여자애들은 게임하다가 정분 존나 많이 나요. 그리고 그게 있어. 게임 안 좋아하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. 이게 게임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. 근데 남자 여자 게임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 묘한 감정이 싹 트는 경우가 존나 많아. 그리고 자기들끼리 제2의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막말로 우리 사귀자 이건 아니지. 근데 이 세미썸 뭔지 알아? 다른 애랑 게임하면 서운해하고 디코만 걔 없으면 찾아갖고 골뱅이 남사친이라고 태그해갖고 언제 와? 걔 올 때까지 게임 안 하고 있어 씨발. 그리고 둘이 롤 하려고 이어진 관계지? 롤만 하는 줄 알아? 아니 씨발 둘이 스타디밴드야. 둘이 가고 농촌 기아회하고 싶으면 밭 갈고 있다니까. 여보자기 하면서 이 개놈 새끼들이 디코방 내에서 야 우리 어묵 어싸 하자 이러고 이제 어 잠깐만 우리 여사친은 임포스터 아닌 것 같아 이지랄스러 엄마 죽질라고 씨발 안돼. 교육부보다 더 안돼. 헬스트레이너급이야. 절대 안돼. 그래 나도 배그에서 엠포 찾아서 나한테 줘서 설렜었어. 그래 그런다니까 씨발 엠포